19세기 말 커뮤니즘의 광풍이 시작되던 때 유럽에는 또 다른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이트와 그의 제자 융의 정신분석학에 대해 알아보고 영화 Dangerous Method를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이트는 처음으로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식을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지금껏 본능적인 부분으로만 치부했던 무의식을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했습니다. 의사였던 그는 1차 대전 후 전유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많은 병사들을 치료했는데 그 어떤 치료 방법도 효과가 없었지만 환자의 억압된 생각과 감정을 의식의 영역으로 드러내 주었을 때 병이 치료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특히 억압된 생각을 찾기 위해 자유연상 기법 등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무의식 속에 잠재된 감정적 억압이 병으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억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성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삶의 본능이 성본능이며,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리비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 리비도의 쾌감만을 추구하는 자아를 원초아, 그것을 억제하는 자아를 초자아, 그리고 이둘 사이에서 갈등을 조절하는 존재를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자아는 원초아의 욕구와 초자아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는데, 우리에게 금지를 명하는 초자아, 다시 말해 인간의 도덕관념은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것이 프로이트 이론의 파격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행위를 통해 보상과 처벌을 경험하며 해서는 안 된다와 해야 한다는 두 가지 도덕적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세 가지가 서로 타협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예전부터 믿어왔던 인간의 선천적인 영성, 선에 대한 도덕관념, 즉 인간 영혼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반기독교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관념은 살다 보니 유령 있게 생겨나는 것일 뿐 애초부터 양심이나 영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성은커녕 인간은 무의식 속의 성적 에너지, 즉 리비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는 인간의 발달 단계도 성 에너지인 리비도가 모이는 신체 부위에 따라 구강기, 항문기, 유아성기기, 잠복기, 성숙성기기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발달 단계도 성적 무의식과 연관지어 구분짓는 것입니다. 구강기는 처음 태어나 모든 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단계입니다. 항문기는 아이가 배변작용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유아성기기는 아이가 자신의 성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잠복기는 이성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동성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춘기 시기이고, 성숙성기기는 자유를 시작하며 이성에게 성적 호기심을 갖는 시기입니다. 물론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이론은 인간의 모든 것을 이렇게 성적인 것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현재 환자가 겪고 있는 신경증은 유아기의 어느 단계에서 직면한 문제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구강기에 입으로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면에서 까다로운 성격의 어른이 된다는 식입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컴플렉스 이론을 발전시켜 유럽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제일 유명한 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운명적으로 자신의 엄마와 결혼한 사람으로 이 이론은 아들이 엄마에게 갖는 성적 욕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발표 당시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이론은 프로이트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이론을 일반화한 것인데 그의 부모의 나이 차이는 거의 20년으로 그는 젊은 엄마를 자신의 애인처럼 생각하며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기독교적 도덕관념에 억눌려 있던 유럽 사회는 이렇게 성을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학문에 열광했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새로운 이론에 열렬히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대유행, 이러한 광풍은 억눌렸던 기독교에 대한 저항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문화, 예술, 철학, 문학 모든 방면에서 프로이트의 이론은 하나의 유행이 되어 그를 언급하는 것이 지식인의 척도로 여겨질 정도였지만, 결국 인간의 모든 것을 오로지 성적 욕망으로만 설명하려는 그 이론에 사람들은 넌더리를 내게 되고, 환자의 특별한 경험을 건강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화 Dangerous Method는 프로이트와 제자 관계였던 구스타프 융과 다른 한 여자와의 삼각관계를 그린 것입니다. 구스타프 융은 스위스 정신의학자이며 분석 심리학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는 목사 아들이었는데 이것은 프로이트와 융을 비교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융의 이론에서는 기독교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지만 프로이트의 이론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적인 영성 같은 것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인간의 유형을 외향성, 내향성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인간 정신 기능을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의 우세에 따라 분류한 저서 심리적 유형을 출판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인간을 단지 성적 욕망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융은 한 개인의 의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차원에서 원시 종족의 의식 세계와 여러 문화권의 신화, 민담, 또 동서양의 철학과 사상, 종교 현상들을 비교, 고찰했습니다. 그의 연구의 목적은 첫째, 건강한 사람의 마음의 뿌리를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해서 모든 사람의 자기 통찰을 돕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었는데, 건강한 사람의 자기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이트 이론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융의 두 번째 연구 목적은 각 시대의 문화와 사회적 현상 뒤에 숨겨진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융의 이론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신학, 신화, 민담학, 민족학, 종교심리학, 예술, 문학은 물론 물리수학 등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융에게는 정숙하고 아름다운 부인 엠마가 있었는데, 제자였던 토니 울프와의 관계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꿈이나 예감 등을 매우 중요시하는 다소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성욕 중심의 연구가 아닌 종교와 심리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종교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집단 무의식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기 신화를 발견한다면 완전한 인격체가 될수 있다고 했는데, 그는 이것을 개체화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완전한 인격체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 즉 모든 인간의 개체화가 그의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부르든 부르지 않든 신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그의 묘비명에서 우리는 신의 존재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융은 프로이트의 지나친 성력 중심설을 비판하면서 인간 안에는 완전을 향한 자기 원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 즉 개체화를 통해 인간은 완전한 인격체가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프로이트는 융이 심령 현상이나 종교적인 것을 심리학에 도입하는 비과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프로이트와 융은 1907년부터 공동 작업을 시작했지만 5년 만인 1912년 관계를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프로이트 학파와 융 학파는 서로 학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견원지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융에 대한 프로이트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융은 프로이트가 개발한 연상 검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자극어에 대한 격렬한 반응을 통해 억압을 연구했고, 컴플렉스 이론을 정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 여자의 존재가 우연히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1977년 제네바 지하 창고에서 그녀의 일기와 그녀가 프로이트 융과 주고받은 편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너무나 사적이고 은밀한 내용이었는데, 예를 들어 융이 프로이트에게 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슈필라인은 제가 예전에 당신에게 쓴 편지에서 언급했던 그 여자입니다. 그녀는 물론 계획적으로 절 유혹했지만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죠. 이제 그녀는 복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필라인의 삶이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1980년 이탈리아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프로이트나 융의 업적으로 알았던 죽음의 충동이나 집단 무의식 같은 개념들이 사실은 슈필라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슈필라인은 상류 계급에 속한 러시아 유태인으로 너무나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 18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융의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융의 조수 역할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정신분석학을 공부해서 최초의 여성 정신분석학자가 됩니다. 그녀는 1909년 빈에서 활동하다 소련으로 가서 아동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 대숙청 때 남자 형제 3명과 남편이 숙청당하고, 2차 대전 중에는 두 딸과 유대인 수용소에서 1942년 8월 처형됩니다. Dangerous Method는 프로이트와 융과 슈필라인 세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가 슈필라인 역을, 비고 모르텐슨이 프로이트 역을, 마이클 패스벤더가 융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프로이트 역의 비고 모르텐슨은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마조키즘적인 병적 욕망으로 정신병원을 찾아온 슈필라인이 융을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치료 방법은 슈필라인의 마조키즘적 욕망을 융에게 전이시키게 되고, 둘은 특별한 욕망의 포로가 됩니다. 이제 이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Dangerous Method를 보겠습니다. 1904년 슈필라인은 융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엠마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대화 연상 치료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매우 과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인이고요. 머니. 네, 여기서 슈필라인이 네, 조교 역할을 하는데요. 네, 매우 뛰어난 그 재질을 보이죠. Action times to the words family and divorce. Is she your wife? About the first time you can remember being 네, 슈필라인은 학대받을수록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는 그런 자신의 병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To go into the little room and then me and then Frightened, I went myself and then again. That first time. It excited me. And did you continue to like it? My brothers are to go down and can't lie down and touch myself. You hit my neck right away. I was so. 네, 2년 후에 융은 처음으로 이제 프로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Professor Freud, a little Russian patient. After the initial lab reaction, there was the most dramatic improvement. She's a walking advertisement. 슈필라인은 상반되는 것이 충돌하면 창조적 에너지가 나온다는 네, 그런 이론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Kate, and at the same time tried to prevent herself from defecating. This gave rise to the most blissful feelings. 네, 융은 자신의 이론만 고집하는 프로이트에게 크게 실망하죠. An extremely stingy with money. Aspects of condition are much more deeply rooted than any anal fixations we may have. Exceptionally generous and exceptionally idealistic. Medical establishment, of course, baying to send Freud to the auto da fe. The frenzy, the incoherent rage. Exclusively sexual interpretation of the clinical material. Surely have to do with
네, 근데 슈필라인은 서로 다른 것이 충돌할 때 창조적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면서 은근히 그 어떤 성적으로 예, 융을 그 유혹하게 됩니다. 갑자기 입을 맞추게 되죠. 유혹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자기의 이론을 관철시키죠. 우리 둘이 결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지만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하게 되죠. 네, 하지만 다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네, 이 장면이 심령 현상을 중요시하는 융의 모습에 프로이트는 비과학적이라며 아주 질색을 하는 장면이죠. 네, 지금 안절부절 못 하고 있다가 네, 그 난로 소리를 들었죠. 네, 여기 촉매 구체화 현상이라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융은. Minute, it's going to happen again. Talking about, you must promise. You see? Running around Vienna. 네, 근데 프로이트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알게 되자 융은 다시 스플라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죠. My profession, I'm your doctor. 네, 슈필라인은 격렬하게 반응하고요. 네, 프로이트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Come and visit you in Vienna on. I have just received. 네, 이때 융이 슈필라인이 자신을 유혹했다는 그런 거짓 편지를 보내게 되고요. Until I understood that she was systematically planning my seduction. 프로이트가 슈필라인을 점잖게 이제 나무라는 편지를 보내니까 I would urge you to consider whether the feeling. 슈필라인이 다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융을 협박하죠. Of my friendship for the patient. 그래서 융은 이제 사실대로 말합니다. I confess this. 이런 편지들이 발견된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이트는 슈필라인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죠. Very dignified way in which you have resolved this conflict. 네, 1910년 학위를 마친 슈필라인은 융을 찾아와서 네, 둘의 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From a simple urge towards pleasure. If he's right, the question is why is this? 그러다 2년 뒤에 슈필라인은 프로이트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에 융은 아주 큰 상처를 받죠. It can produce out of the destruction of two individualities a new being, but is there no way to avert a rupture? Correct scientific relations will be maintained, of course. Yeah, professor. 네, 상처를 받아서인지 융은 스승에게 이제 직설적으로 조언을 하고 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프로이트는 아주 완전한 결별을 하게 되죠. Friends like patience itself, our relationship has been hanging by a thread. Nothing to lose by cutting. 네,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에 방황하는 융을 이제 결혼한 슈필라인이 찾아옵니다. So you're married. Discovered. You've chosen his side. It's not. Just open the door and show the patient his illness. Squatting there like a toad. I want to try and find a way to help the patient. Have a new mistress. What's her name? Tony. My love for you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my life. Made me understand who I am. 다음 시간에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실존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프라하의 봄을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감상해 보겠습니다.